현재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패거리 한동훈 검사장의 그 만행,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했던 그런 검언유착과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금 그들이 그 내용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채널A에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 그 채널A의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채널A의 그 진정성이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그 채널A 관계자의 그 편지를 토대로 어떤 내용인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채널A 현직 기자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최근 황희석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채널A는 국민 앞에 석고되지 해야 한다라며 가족을 들먹이며 취재하는 게 아무리 관행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현재 채널A가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 절대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채널A는 오만하고 검찰까지 개입되었으니 어영부영 시간을 벌면서 버티다 보면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채널A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2018년 하반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모 부장을 권고사직 처리하고 사건을 조용히 덮은 바도 있다고 하고요. 부하 여직원들한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스크 중에 단란주점에 즐겨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자들이 항의를 해봐도 성희롱을 일삼던 한 간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서만 바꿔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누가 누굴 비난하냐 이런 거를 비판하고 있죠. 자정작용이라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조직이라며 민원연과 시민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채널A를 끊임없이 감시해달라, 정신 차리라는 항의 편지를 보내달라, 온라인 기사 댓글에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달라. 결국에는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해선 안 된다. 그게 채널A를 바로잡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언론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싸워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격하게 공감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거도 제가 그 계속 강조를 했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 4.15 총선을 압승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유튜브 생태계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쓸수 있는 역사적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이걸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고 전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 뭐제 영상을 비롯해서 유튜버들의 영상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로 널리 이런 거를 힘을 실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게 정말 역사를 바꾸는 데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개개인이 혼자서 이런 걸 하면 내가 뭘 그렇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 바로잡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언론이 여태까지는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 유튜버를 통해서 진짜 시민 개개인한테 각종 소식들이 접해지고 있고 진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역사를 바꾸고 있는 그 주체다. 이 자부심을 늘 잊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채널A는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조사 결과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그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취재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실이 정확한 팩트죠. 그래서 보도본부는 취재 단계의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한테 네 차례나 편지를 보내서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계를 물으며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죠.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면서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최근 깜깜무소식이라서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검언유착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법적인 처벌 피할 수 없겠다. 공수처에서 이를 수사기소하지 않고 가짜뉴스 매체들이 이를 덮으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사과가 아니라 폐업해야 옳다. 사과로 될 일이냐? 너들 사고 수준이냐? 조국 때 권력 남용한 거 티가 너무 많이 나버리잖아. 이런 댓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골 족속들이 언제 검증을 제대로 했던 적 있냐?
지금이 60, 7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죄 없는 사람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까지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분노를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근 황희석 최고위원은 채널A 이동재, 백승우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공작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이동재 기자의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 1건, 악의적 헤드라인 2건, 사실 왜곡 22건, 헛소리 선동 70건. 예, 그래서 좋아요는 45지만 싫어요가 무려 9천이 넘습니다. 얼마나 여태까지 터무니없는 보도들을 해왔는지 쉽게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윤석열, 이동재, 채널A, 윤석열 패거리, 이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청장과 한동훈, 이 윤석열 패거리의 핵심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패거리와 그리고 나경원, 이들은 절대로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소식이 잊혀지도록 가만히 냅둬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윤석열 패거리와 나경원에 초집중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외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과정, 뭐 정경심 교수님까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내용도 이제 차차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외로도 정말 다루고 싶은 내용들은 많지만 이 내용들이 정작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계속 끊임없는 공격할 공리만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그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런 영상들을 끝까지 지금처럼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역사를 차근차근 바꿔가는데 정말 큰 힘을 받고 또 탄력이 생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짤막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